오늘의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.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애플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밤에는 캐터필러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. 미국의 대표적인 이 경기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최근에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캐터필러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으니까요. 이 캐터필러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대만 증시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쉬어가고요. 한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중 평균 금리가 발표가 되고 또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. 100가구 이상의 기존 아파트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모두 다 의무화된다고 하니까요. 또 증시에는 종목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꼭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이어서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.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합니다. 이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 조금 있다가 기업 뉴스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이어서 오늘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. 특히나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전환에 대한 임시 주주총회가 오늘 열리게 되니까요. 이 부분까지 꼭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.